오늘은 공복 타바타 세 번째 영상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영상도 있지만 바로 따라하셔도 무관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뭔가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고 좀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심박수를 높여줄 수 있는 운동, 그리고 걷기나 단순히 유산소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게 루틴을 구성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 10분 영상을 도장 깨기처럼 하나의 영상당 일주일씩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온라인 PT 회원분이 했는데 실제로 살이 많이 빠지셨거든요. 공복에 운동을 안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공복에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페이크 점프 스쿼트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앉으셨다가 점프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발끝을 끝까지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층간소음 없이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대로 위로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속도는 저랑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부 힘 주시고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위로 여러분들 상체를 펴서 일어나주세요. 자, 그 다음은 슬로우 버피 구간이고요. 천천히 버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법은 대부분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스쿼트 자세로 앉고 발을 뻗어주시고 다시 가져와서 업. 동작을 하실 때에는 느리게 하나하나 끊어서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어깨에서 팔이 일자 되도록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웜업 구간으로 살짝 여러분들의 심박수를 높여줬다면 이번에는 하체랑 팔을 함께 가볼 겁니다. 가벼운 덤벨 2kg 정도를 두 개 들어주시고요. 백런지랑 암컬을 합쳐볼 거예요. 그대로 런지 올라오면서 팔, 런지 올라오면서 팔 수축.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실 때에는 최대한 팔꿈치 고정해주시고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자세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꿈치 위에 무릎이 위치하는지 거울로 한번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쿼트, 암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옆에 덤벨을 두시고 몸 옆에 덤벨을 주시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암컬입니다. 50초간 가볼게요. 시작! 다음으로는 저희 데드리프트랑 암컬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초간 시작! 내려가실 때는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지그시 내려가 주시고요. 올라오실 때는 팔을 수축해서 이두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릴 때도 계속 팔에 힘을 주시면서 덤벨의 무게를 버텨주셔야 합니다. 5, 4, 3, 2, 1. 그 다음으로는 다시 저희가 심박수를 높이는 구간으로 가볼 거고요. 옆으로 가면서 발끝을 터치해주는 스케이터 동작 50초간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깊숙이 앉아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을 접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페이크 점프 스쿼트를 해볼 거고요. 옆으로 하나, 둘, 셋 가서 점프할 것처럼 하고 다시 옆으로 가는 동작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 다음으로는 저희 런지 니업 해볼 거고요. 런지 상태로 내려갔다가 무릎을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바로 50초 안 가볼게요. 준비 시작. 최대한 무릎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주시고 3개 초. 이제 복근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50초간 저희 크런치 진행한 후에 사이드 플랭크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부는 말아주시고 내릴 때에도 천천히 내려주셔야 합니다. 동작을 너무 빠르게 한다기보다는 복부 긴장감이 풀리지 않게 계속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복부의 길이를 변화시켜준다고 생각해주시면서 동작을 수행해주시면 돼요. 몸이 뜨겁네요. 좋습니다. 아, 배 아파. 바로 사이드 플랭크 준비하시고 그대로 발 뻗어서 위로 갑니다. 전에 찍었을 때보다 제 복부가 얇아지지 않았나요? 다 운동의 힘입니다. 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이 살 빼요. 가자. 엉덩이 들어주시고 가슴 정면, 귀랑 어깨 멀어지고 그대로 길게 뻗어냅니다. 30초만 하면 됩니다. 7, 5, 8, 7, 6, 5, 4, 3, 2, 1. 반대쪽 말아볼게요. 이제 제가 공유하는 리얼타임 영상들은 재생 목록에 넣어놨는데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급에 들어가 있고요. 중급과 상급은 50분짜리거든요. 중급은 보통 30분짜리예요. 그래서 각각의 재생 능력이 들어가서 운동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웜업도 있으니까 고관절 교정하거나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웜업도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4, 3, 2, 1.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공복에 활용할 수 있는 공복 타바타 3일짜를 다뤄봤고요. 일주일씩 하면 벌써 3주차네요. 체중이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 눈바디가 변화하실 거예요.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랑 함께 실시간으로 온라인 PT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있는 저의 히든 링크에서 구매 혹은 카카오톡 링크의 문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 화이팅!